안녕하세요. 판례공보 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다른 내용의 깨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1일이고요. 선고 사건 번호는 2021도 4785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사가 상고를 했고 파기환송 돼가지고 피고인이 결국 유죄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적용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 보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이용, 제공,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 이걸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 심사를 하게 되죠. 게임물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러니까 등급이 이렇게 받아놓고 그걸 변형시켜가지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처벌하는 거죠. 피고인은 PC방 운영자였고, 이제 종업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달까지 며칠 안 됐죠. 포세이돈이라는 게임, 모바일 게임을 60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어쨌든 그래서 60대 설치를 했는데, 플랫폼을 변경해가지고, 포세이돈은 이제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게임의 내용을 바꾼 건 아니고, 만 원을 넣어서 3분간만 할수 있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보면, 뭐 아이패드에다가 만약에 해놨다고 하면, 아이패드 종료 버튼을 3분마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그냥 있는데, 그냥 요거를 전원을 넣든 아니면 게임을 종료를 시키든 종료만 3분 이내에 종료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만 원을 넣으면 3분을 더할수 있고, 그러니까 10만 원을 넣으면 30분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 변경을 해서 하는 건데, 원심은, 이건 게임 내용을 변경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종료를 시킨 것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했다. 볼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 좀 게임물 자체 내용을 변경한 게 아니라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경우, 종료를 이렇게 뭐 3분 안에만 할수 있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할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무료의 모바일 게임을 유료인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한 거는 내용의 변경이 맞다라고 한 겁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무료인 모바일 게임을 유료로 바꾼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전원을 켜놨는데, 3분에 전원을 내리게 한다. 이것도 게임물 내용 변경인가? 좀 애매하죠. 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형격은 차이가 있고, 과금 체제 변경의 등급 분류가 중요한 의미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내용 게임이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불법 도박에 관한 사안인데, 이런 판결에서 되게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법문의 의미보다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해서 처벌하는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뭐, 보이스피싱, 이런, 그다음에 불법 도박, 뭐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굉장히 처벌 위주의 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 이 판례도 그런 처벌 위주의 판결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걸로 보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법의 허점을 타서 막 계속 변형해가지고 불법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있긴 한데, 마약의 경우에는 마약에 지정하기 전까지는 마약으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뭐 그게 해악은 있지만 반드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그다음에 불법 도박의 경우에는 그런 뭐 죄형 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이 안 되고 이게 확장하고 약간 위축까지도 가능한 이런 형태가 많이 있어서 이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이 유사한 대법원은 형격과 사행성 조장이 형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 게임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고, 비슷한 판결로 구매 한도 제한 폐지도 게임물 변경이 된다. 이래서 뭐그 등급 자체를 받을 때는 뭐
3만 원 이내에서만 한다. 뭐 5천 원 이내에서만 한다. 이렇게 해놨다가 5만 원, 50만 원으로 올리면 이거는 다른 내용 게임 맞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판례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판례도 계속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신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이런 처벌 위주의 판례 해석이 간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판례도 그런 내용이라서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